관광 무비자 국가라도 한 달 안에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학생이 한 달도 안 돼 베트남에 재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는데 예매와 발권 과정에서 비자 관련 공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강소라 기자입니다. 수능 직후 가족과 베트남에 다녀왔던 A군은 지난달 친구들과 두 번째로 베트남에 갔다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베트남을 30일 안에 재방문할 때는 관광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한 에어부산 앱에는 비자 관련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입국 거절됐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상태로 한국 비행기를 그냥 태워버렸는데 아이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아무래도 이야기해준 이 상황이 너무 미치고 황당하겠죠. 모바일을 통해 예매를 마친 A군은 이곳 공항에 와서 직원 안내에 따라 무인 발급기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인 발급기에도 비자 관련 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담당을 했다면 충분히 걸러져서 해외 나가지 않을 부분을 키오스 시스템이라는 자동 발권 시스템에서는 전혀 그런 검증할 절차도 없고 홍보나 안내 절차가 없다라는 거죠. 에어부산은 고객 편의를 위해 공지를 일부러 뺐던 것이라며 비자 문제는 고객이 책임질 부분이란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30일 이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개편을 하면서 이제 좀 너무 많은 고지 사항들이 키오스크 기기 좀 뜨다 보니 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 비자 관련 공지를 한 다른 항공사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에어부산 중국 노선의 경우 비자 관련 공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위해 베트남 비자 관련 공지를 일부러 뺐다고 했던 에어부산은 뒤늦게 모바일과 무인 발급기에 관련 공지를 올렸다고 알려왔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